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연진으로 나왔습니다. 공연진에 오늘 휴일이 아니 월요일이군요. 휴일이 아니고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차들이 많지 않습니다. 차박하는 차들이 좀 있긴 한데요. 이면수가 많이 나올 때보다는 차가 많지 않습니다. 오다가 아야진을 들렀는데요. 아야진에도 뭐 이면수 나오는 게 없고 해가지고요. 공연진으로 나와 보았는데, 그래도 여기는 낚시하시는 조사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면 여기 공연진항에 낚싯배들이 이 시간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낚싯배들이 전혀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바다 상황이 고기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어구가자미 뭐 이런 거 낚시하느라고 엄청 바빴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낚싯배들이 항구에 다 묶여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고기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얼른 낚시하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현장으로 나왔는데, 자, 넷플이 안 계시네요. 가장 좋은 포인트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저기 많은 분들이 돌아다니셨다고 하시는데 고기가 안 나온다고 하시네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가 안 나올 때는 다른 어종이라도 좀 나와줬으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심심하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올해는 숭어도 아직 잘 안 보이고 있고요. 자, 낚시들을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쪽으로도 꽤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기 잡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기 한 마리 잡아놓은 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낚시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면수가 좀 나오는 날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자리가 많이 한가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쭉 낚시를 하고 계시고요. 희한 이면수를 만났습니다. 두 마리. 예. 어느 분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두 마리를 잡아 놓으셨네요. 잘 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고기가 잘 마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트라포트 위에다가 말려 놓으셨는데, 여기도 살펴봤는데 고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마리요? 사장님 잡아 놓으신 거예요? 결정이구나. 예. 그렇구나. 여기 사장님이 잡으셨다고 합니다. 두 마리. 예? 항어가 주로 나온다고 하네요. 자, 이분은 이면수를 못 잡고 돌삼치, 엄청 크네. 예.
돌삼치를 한 마리 큰 거 잡아 놓으셨네. 어우, 축하드립니다. 자, 예. 어우, 예. 어우, 예. 크네. 자, 감사합니다. 자, 돌삼치 한 마리 구경했고요. 자, 고기 나오는 모습을 영상에 담을 수 있을지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뭐가 온 것 같습니다. 옆에 분? 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어우, 예. 이거 뭐야? 황어. 황어. 색깔이, 예. 얘네들은 지금 노란 줄이가 있어야 될 시기인데 아직 어려갖고 노란 줄이 안 간 것 같습니다. 황어인데요, 큰 놈들은 노란 줄이가 있습니다. 지금 예, 혼인색이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번식할 시기가 되면 예, 번식할 시기가 되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황어입니다. 노란색 줄이 세로 줄이 쭉 예, 몸통 따라 쭉 내려가고요. 그리고 지느러미도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황어입니다. 자, 일단은 이면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황어라도 한 마리 올리는 모습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좀 앉아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좀 살펴보고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바위가, 물속에 바위가 있어 갖고요. 이렇게 파도에 부딪혀 가지고 은색으로 바뀝니다. 자, 파도가 물속에 잠겨있는 바위를 두들겨 패네요. 퍽 소리가 났습니다. 금방 좀 전에. 아, 예, 저기 뭐 올라오나? 아, 저 한 분이 올라오네. 뭐가 올라오나? 빨리 가봐야 되겠네. 아유. 자, 여기 불인데 뭘 잡으셨나? 뭘 잡긴 잡았습니다. 가긴 급해가지고 여기서 화면을 땡겨 보았는데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면서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금방 잡으신 분인데요, 방어를 잡으셨답니다. 방어를 잡으셔갖고 벌써 제가 여기 오니까 사후처리가 끝났습니다. 방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 낚시인들이시라면 잘 아실 거예요. 황어를 잡으면 대부분 방생해버립니다. 낚시를 모르시는 분들은 고기가 엄청 크고 그래갖고 왜 잡으면 버리나 이러는데, 예, 황어는 맛이 없다고 하시네요. 아, 하지만 저는 예, 황어 해도 먹어보고요 했습니다. 회를 먹었는데 뭐 맛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선입견 때문에 아마 황어를 잡으면 버리는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뭐 질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일반 뭐 숭어 먹는 것만큼은 예, 못해도 그래도 맛이 있었습니다. 거의 버금갈 정도로는 맛이 있었습니다.
자, 공현진도 오늘 상황은 좋지 못하네요. 자, 공현진 소식 알려드리고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